오늘 충남대학교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이기범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경기대학교를 맞이해서 재미있는 경기, 승리하는 경기 가져왔었거든요.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 잘 기억도 안 납니다.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 네. 오늘 연습했던 것보다 더 120%, 150%, 200% 잘해줬고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뭐 경기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뭐 제대로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120% 보여줬었거든요. 오늘 가장 잘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오늘은 뭐 다 잘 됐습니다. 서브, 서브 리시브, 공격, 네. 브루킹 모든 면에 다 잘 돼서 뭐 별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감독님께서 이제 선수들 보실 때 이제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선수들 이제 지켜보셨거든요. 네. 오늘 선수들에게 뭐 포상 뭐 이게 약간의 보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건 이미 저희 선수들하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금토일 휴식하고 저희들 또 신발도 잘 좋은 걸로 맞춰주고 네. 다 약속을 해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충남대학교가 이제 4승 1패를 거두면서 이제 정말 선두권에 올라와 있거든요. 오늘 올 시즌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올 시즌 목표는 우선은 6강입니다. 6강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뭐 더 욕심 부린다면은 뭐 4강까지 가고 싶지만 우리 또 경기는 또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욕심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 플레이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4강을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선수들과 좋은 휴식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만나보았습니다.